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특혜 채용 의혹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독립기관이라고 해서요 감사원의 직무감찰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자, 어떤 공방 벌어졌는지 전문가들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재판 계속되고 있죠. 고 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는 거,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된 의혹, 이 두 가지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허위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법원 앞은 어땠는지 먼저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여전히 법원 앞에서는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 간의 고성이 오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물리적 충돌도 있을 뻔했는데 경찰이 즉각 분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무 말도 없이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재판 출석 때 이재명 대표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님 어제 남욱 변호사가 대표님이 유독 민간업자를 싫어했다고 증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은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자, 손혁 변호사님,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아마 이제 그 허위사실 공표인데요. 다만 이제 그 주관적인 이제 그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 시장 때 주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이게 그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행위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네. 뭐 이런 이제 그 논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판사 보고 네. 판사님에게 뇌를 아느냐 이 아느나 안다 모른다가 이게 주관적인 게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변론까지 네. 있었고 다만 이제 검찰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행위라는 게 그 주관적인 인식이 허위라도 이게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그 반대 측에 네. 있었고 아마 이제 그 정의신문은 거의 유동규 씨가 이제 그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아직도 한 정인이 워낙 두 사건인데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재판이 오늘 6차입니다. 예. 앞으로도 이게 재판이 좀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자, 최병희 전 편집장님, 네. 오늘은 정민용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정민용 변호사가 나와서 네. 사실은 이 그 모든 거의 발단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성남시장에 재직했을 때는 김무기 씨를 몰랐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성남시장에 재직했을 때 그러니까 2017년이죠. 2017년에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문기 씨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이런 진술을 한 거예요. 예, 예. 그거는 지금까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쭉 설명했던 부분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날짜까지 3월 7일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예. 자, 저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아, 예, 예. 어?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저거 외에도 사실은 이게 지금 재판이 그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 뭐 헷갈리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네. 사실 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별다른 의문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제가 뭐 저 판사는 아니지만 네. 왜 그러냐면 워낙 오랫동안 그 김문기 씨와 이재명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 네. 이때까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뭐 저런 부분은 지금 뭐 어찌 보면
약간은 뭐 그 어떤 법률 논리 싸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네. 있는데 예, 예. 이미 뭐 몇 사람들의 증언으로 네. 뭐 대략 뭐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거는 뭐 기운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정민용 변호사는 아시다시피요. 전 성남도공의 전략사업팀장이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하죠. 근데 2017년 3월 7일 제1공단 공원화 추진 기자회견을 한 뒤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하급 직원이라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 당시 김 전 처장이 시청의 과장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표에게 직보하던 최고 담당자라는 점 그걸 감안할 때 모를 리가 없다 이런 걸 강조를 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여러 차례 직보한 거는 맞는 거죠? 최고 담당자니까 우리 그 회사의 팀장은 사실상 시청의 과장급입니다. 직원 중에서는 최고위직에 해당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당연히 이제 보고도 다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전혀 모를 수가 없다는 그런... 네, 맞습니다. 네. 자, 전수민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제 법리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의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익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의도는 뭐냐? 이 공직선거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허위사실을 공표를 해서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허위사실이다라는 그런 의도 그리고 선거에 당선되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서 이 선거 당선이라는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의성이 있었는지 실제로 네. 얻는 이익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 볼 수 있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김문기 차장은 알았다 몰랐다 이게 지금 논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았다 몰랐다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를 안다는 것이 정말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지식적인 측면에서 yes or no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흑색 뭐 아니면 흰색으로 해서 그냥 안다 모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금 당대표 그 당시에 성남시장의 네. 그 주장에 따르면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안다 몰랐다 특히 몰랐다고 했던 것은 네. 지식적인 측면에서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그러한 주관적인 측면에서 내가 몰랐다 친분이 있진 않았다. 아마 예. 그러한 의도로 이제 말을 하고 있다고 변호인단이 말을 합니다. 결국에 핵심은 이런 의도가 있었고 이익이 있었는지 예.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증인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법리 통과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지 네.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 관계자들을 안다 모른다는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이었죠. 당시에 이걸 그 담당자가 사망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다 그랬을 때는 뭔가 연결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거고 모른다 그랬을 때는 별로 관계가 없겠구나 이렇게 유추가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갔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걸 따져봐야 될 건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 주장에 힘을 많이 실어줬고요. 특히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상대하던 가장 급수가 높은 사람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 앞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1시간 이상 토론도 했고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까지 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김 전 처장을 대장동의 실무 책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과거 시장 시절에는 개발 담당자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를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죠. 한번 보시죠.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화기애애하게 네. 정말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소포도 다 하고 카드 다 몰아주고 예전에 그 리모델링 이야기도 하고 이제 여름저름 이야기를 다 했지. 근데 그걸 기억 못 하신다고요? 네, 뭐 서로 주장이 너무 다르니까 저런데 뭐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 머릿속에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인식이 존속됐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 좀 검찰이 까봐라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어느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의 여부는 이제 인지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을 알 수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는 이걸 상당히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네네. 하지만 이제 방송에서 조금 전에도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뭐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관계자였던 유동규 본부장이나 혹은 정민용 변호사 역시도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측에서는 상당히 상급 직원이었다라는 네.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2015년 1월에 성남시장 재선 당시에 그 공단과 결합개발하기로 했던 것이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견을 관철하고 있었음에도 담당 성남시 담당 직원과 이렇게 토론을 시켜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토론하는 걸 한 시간가량 지켜본 후에 아 그러면 법적인 거 나중에 조금 추가해가지고 그럼 분리를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정도의 토론이 진행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주장을 검찰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 대표 측에서는요 재판장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자리에서 서로 지금 대화를 나눈 거죠. 재판정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김영주 의원님,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하고 시장과의 관계는 그냥 일상생활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예, 예.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어떤 부하 직원의 말하자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자녀가 결혼했을 때 서로 가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끈끈한 유대와 팀워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데 그것이 완전히 모자르듯이 100% 공과사를 구분할 수 있는지 네. 참 저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혹은 뭐 행정가로서 이재명이 어떻게 저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가. 네. 누군가 도모하고 더불어서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치인, 개인, 또 네. 시장이, 또 도지사가 공과사를 저렇게 확실히 한다 그러면 예. 어떤 큰 일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이제 저는 참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고요. 또 특히나 네. 이 두 분의 관계는 사실은 시장 이전에 알고 지냈던 사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름 같이 했던 적이 네, 있죠. 그러니까 예. 같이 뭐 재개발 재건축 예. 관련 세미나에서 같이 앉아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고 김문기 씨 가족들은 더 섭섭함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지고 네. 또 이것을 보는 많은 같이 일을 해왔던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도 예. 좀 섭섭하게 느껴지는 부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몰랐다고 발언한 것 자체가 이미 그 행위에서 그걸 알아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머릿속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뭐 어떻게 봐야 되고? 전 이제 판사님께 저래 물어보는 거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개변이고요. 예. 가장 이게 비슷한 예가요. 예.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때 그 베드로 있잖아요. 아 예. 베드로인데 재판관이 당신에게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가장 비슷한 예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예. 그러면 이게 공범자가 되거나 같이 처벌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혹시 무민하거나 이러면 이게 처벌될 때 예. 베드로도 이게 따라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나 예수를 아예 모른다 이렇게 부인해버렸잖아 세 번이나.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그 재판관이 로마 재판관이 베드로 머릿속에 들어가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죠. 네. 이런 게 재판에 많아요 주관적인 게. 예. 이럴 때는 객관적인 여러 정황을 가지고 판사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옛날에 베드로가 의부할 때부터 너 예수 만나고 같이 어느 산에 가서 연설할 때 너 있었고 어디 있었고 이런 객관적인 외부 사실 가지고 네.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너 베드로는 예수를 알았을 것이다. 예. 이렇게 판사가 인정하면 그게 유죄가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저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판사님이 볼 때 김문기 씨하고 수차례 통화하고 대면 보고 10번 이상 받고 같이 골프 치고 요트 타고 이 모든 걸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몰랐을 리 없고 예. 그럼 이게 부인한 거는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하고 이게 연관성을 끊기 위해서 네. 오히려 부인했구나 이렇게 예. 판사가 판단하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그 정황 중 하나가 이제 호주 출장을 꼽고 있습니다.
뭐 9박 11일이었나요? 근데 당시 출장 사진에 보면 그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뭐 나무 둘러싸고 손도 맞잡고 있고요. 뭐 이렇게 숲속으로 가면서 주고받는 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도 다 알던 사람을 왜 모른다고 했을까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 측은 호주 가서 찍은 사진 35장만 제출했고 나머지 뭐 2000장이 넘는 사진이 있는데 그건 왜 안 내느냐? 다 제출해라. 뭐 이렇게 검찰 측에 요청했고 재판부도 다 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그 수많은 사진 중에서 사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 씨가 네. 아주 가깝게 사진을 같이 찍은 거 요만큼밖에 안 된다. 이런 네.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다른 수많은 사진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뭐 거의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한 건 아니냐 하는 그 근거로서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이지만 그러나 그 스물 몇 장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아까 대화 저 사진도 하나 네. 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에 보면 무슨 뭐 천년 묵은 고사리 이러면서 아, 예. 이재명 시장이 김문기 씨를 보고 농담을 해요. 네. 환생한 것 같다고. 예. 근데 그 농담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거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무리 본인이 하급 직원이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2015년 1월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김문기 씨와 아주 잘 아는 사이였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문기 씨가 민간 건설인사 간부일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무려 9년 정도를 알고 지냈던 사이인데 네. 아까 뭐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판사님 저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판사와 변호인은 같은 법조인이라는 거 이외에는 그리고 판사와 변호사로 만나는 거 이외에는 관련이 네.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비유는 말이 안 되는 비유죠.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 김문기 씨와의 관계는 민간업자일 때 알았고 성남시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로서 같이 정말 수년 동안 알았고 예. 호주 출장 같이 갔고 골프 치고 뭐 바다낚시하고 그 후에 통화하고 토론하고 예예. 그게 무려 9년간에 걸친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글쎄요 지금 뭐 변호인 측이 저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했던 것이 과연 합리화될까 저는 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그게 따져져야 될 거고 혹시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게 의도가 있었느냐 여부도 따져야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재판부가 봐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뭐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에는 또 백현동도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재판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보통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회 국방위 소속입니다. 어제 국방위 상임위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신범철 국방차관과 상당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155mm 포탄 같은 경우 며칠 분이 비축돼 있습니까? 30일 아까 기준으로 해서 장관님께서 설명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며칠 분이 있냐고요? 현재 재고로 며칠 분이 있냐고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그 155mm를 종합적으로 할 때 충분한 보충량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0일분을 넘습니까? 부족합니까? 30일 기준으로 해서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는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충족이란 말은 그것에 충분하다고 방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라다는 얘기군요. 모자라다고 답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질문을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31분에 충족했다는 말이 31분이라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겁니까? 넘었다는 겁니까? 충족이란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국어시간 학생 국어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네, 155mm 탄에 비축량이 며칠 분이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차관이 이걸 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자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대변인, 적절한 질의응답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질문이 아니었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한간에는
그 155mm 포탄 뭐 33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설, 내지는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뭐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범철 차관은 국방연구원에도 있었고 국립외교원에도 있었고 또 민간연구기관에서도 있었던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타해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오전에는 이미 국방부 장관이 질의에 응답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야기도 또 염두에 두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원칙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상 어떤 이 군수물자의 재고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밀사항에 속하는 것인데 왜 그것이 몇 발이 있느냐, 한 달 채 충족하느냐 아느냐 자체를 물어보는 것인지 그 이유도 궁금하고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과연 이 재고량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기밀사항인데 물어보는 것이 저는 더 좀 좀 부적절한 그 응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순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질문을 한 건 이유는 간단하죠. 그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정책을 펴고 있나. 그리고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당대표로서 그건 당연히 물어봐야 될 질문이 정치적 의도라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우려스럽죠. 미국은 자국의 그런 안보, 그러니까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 안보를 이용하고 있고, 한국은 오히려 안보를 위해서 경제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미국은 자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미국 중심주의를 위해서 일본이랑, 일본과 한국이라는 패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 우크라이나 포탄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죠. 그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가 되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낸다. 이 보도가 지금 나오고, 또 어떤 보도가 최근에 나왔냐. 이 우리는 포탄을 보내고 거기에 포탄 속에 폭약을 일본에서 가져오겠다, 조달을 추진하겠다. 한마디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그런 안보의 영역에 있어서 일본이라는 패와 한국이라는 패가 일본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용당하고 있다. 이게 바로 국익인 것이냐. 정말 초당적으로 국익 중심적으로 그걸 진행을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했다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신범철 차관이요. 정말 이게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걸 말장난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정말 이게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자, 신범철 차관이 뭐라 했습니까?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한 비축량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했잖아요. 충족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30일 기준에서 충분한 비축량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자국이 부족합니까? 넘습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는 본인이 부족하다는 걸로 곡해하고 있잖아요. 30일 기준에서 이게 충분한 비축량이 있으면 30일은 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걸 가지고 이게 말장난을 하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고요. 그리고 이런 게 군사 기밀을 왜 국회에서 이게 질문합니까? 이게 국민이 이걸 꼭 알아야 됩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전형적인 군사 기밀 아닙니까? 따라서 질문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지만 질문 내용을 충분히 답변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본인에게 반대로 해석하거나 말장난 말꼬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군사 기밀이죠. 뭐 이 비축량이 부족하다, 넘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대외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뭐 질문이 있으면 적절하게 답변하는 것도 뭐 정부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이재명 대표 그 충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에 서로 간에 좀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신범철 차관과 이재명 대표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위에서는 또 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소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관님, 법무부 장관님 답변하신 거 봤죠? 법무부 장관이요? 의원님, 저는 국방부 차관이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넘어서 말씀드리기 저는 어려운... 저는 한마디를 물어봤는데 무슨 말씀 그렇게 많으세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그런 기시감이 드는 거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지금 대통령실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고 계시죠? 일단 모르세요?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예, 항상 명심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되돌이기면 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는 그 답변 그 자체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불필요한 기시감을 연상시키지 마십시오. 네, 신법철 차관이 한동훈 장관급이 됐네요. 기시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 태도를 두고 이제 기동민 의원이 지적을 한 건데 김웅기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진짜 그 우선은 이재명 대표는 좀 대표다운 무게감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너무 저렇게 짧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신법철 차관은 어떻게 보면 안보 전문가 학자 출신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장관 답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질의를 할 때는 그 한계를 이미 알고 몇 가지 체크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뭐 이렇게 밝혀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충분히 뭐 명쾌하지는 않지만 뭐 기준에 충족된다. 어쨌든 그 정도 국가가 뭐 한정하는 범위 내에서 뭐 155mm 부분도 지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는 예. 정도로 가져가고 진짜 필요한 거는 정보위원회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예. 비공개되는 자리에서 그렇다. 물어보면 예. 될 것을 저렇게 망신주기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꼭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더 고귀하게 보이거나 그렇게 보일 그런 대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민주당에서는요 국무위원들을 향해 한동훈 장관 따라하냐 이런 지적을 가끔 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느 국무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무슨 퀴즈 대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왜 한동훈 장관 따라하세요?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지금 뭐 장학 퀴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양국관리법 개정안의 효과 분석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지적을 하고요. 국회 총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 거짓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어디다 거짓말 하십니까? 장관님 그 한동훈 장관 따라하지 마십시오. 왜 거짓말이라고 하시잖아요. 총리도 그러고 왜 요새 장관들 왜 그래요? 장관들 대정부 질의할 때 자기 멋대로 하는 것 나쁜 거 따라가지 마세요. 예, 자꾸 한 장관을 연상을 시키는데 그런가요? 과연 어떻습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러 자꾸 그 한동훈 장관을 이 장면에서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예. 민주당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그 뭐 상당한 정도의 그 강성 지지 뭐 이런 네. 거를 받고 있지만 적어도 한동훈 장관의 그 답변하는 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국민적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한동훈 장관을 자꾸 끌어들이면 적어도 민주당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 아마 이런 태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글쎄요. 그렇더라도 그 내용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정황근 그 농림수산부 장관이나 신범철 국방차관에 대해서 얘기 질문하거나 하는 부분이 저렇게까지 뭐 한동훈 장관 그 반열에까지 저렇게 얘기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뭐 태도가 뭐 한동훈 장관과 좀 제 눈에는 좀 달라 보이는데 아, 예. 그걸 굳이 자꾸 저 끄집어내서 하는 의도는 네. 아마 한동훈 장관의 태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가 좀 낮다 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그 자체가 자꾸 끌어들이는 자체가 예. 일반 국민들로는 별로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은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이 소환도 하고 또 대꾸도 하면서 점점 몸집을 키워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특히 김의겸 의원이 많이 일조를 하고 있죠. 경찰이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을 해서요. MBC 압수수색 한 것. 한 장관의 개인 감정이 녹아든 거다. 선을 넘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연일 날선 비판을 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이번 사건으로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을 했다. 전형적인 깡패 짓이죠. 한동훈 장관은 정말 검은 뿔테를 쓴 뿔테 안경을 쓴 깡패다. 한동훈 장관의 외모가 깡패같이 예. 보이지는 않으니 네? 네, 안경 쓴 깡패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아, 네, 네. 네, 뭐 저도 표현이 거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MBC 압수수색을 예. 보면서는 정말 선을 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감정이 녹아있는 압수수색이 아닌가.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정권의
넘버 2, 넘버 3 자리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장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정보 네. 이걸 가지고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이렇게 수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네. 이건 정도를 벗어나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이 압수수색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김의겸 의원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감정이 녹아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자, 김민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아주 기초적인 정보라고 하셨는데 네. 15, 16년 전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비롯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까지도 유출이 됐습니다. 예. 거기에는 또 분명히 그 장관 청문회 용이라는 그 이름표까지 붙어 있는 서류가 유출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과연 아주 기초적인 그런 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역지사지로 김의겸 의원은 본인의 아주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할 의사가 있으신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한동훈 장관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지 않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또 특히 피해자 신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 유출된 자료가 열린공감TV를 통해서 그러니까 MBC 기자 열린공감TV 그리고 강석구 의원을 통해서 고발로 조치가 된 것이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한 장관이 압수수색을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네. 본인이 뭐 한 장관에 대해서 뿔테 쓴 뭐 깡패다라고 이야기를 예. 하니까 뭐 장해찬 최고위원은 안경 쓴 양아치다 뭐 이제 이런 응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자꾸 분란을 일으켜서 뭐 굉장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야말로 좀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반복적인 집요함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예.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수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 대응을 본 국민들은 누가 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대체 이 사안 MBC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런 배경을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왜 김의겸 전 대변인이 해야 되냐 이런 그 신뢰성의 문제죠. 사실 기자가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뭐 어떤 직역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아야죠. 이제 국민들은 다만 이게 아 장관 힘이 역시 세긴 센가 보다. 일반 국민들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은 경찰들 사실 다 아시잖아요. 파출소나 신고를 하면은 흠적도 안 해요. 아, 별일 아니네. 근데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로서 이렇게 압수까지 한다. 그것도 이제 메이저를. 한 장관 힘 세네. 이렇게 압수까지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 배경은 뭘까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그 사건 때문에 대통령 전용기의 탑승 거부 때문에 지금 보복하는 건가? 어떠한 배경으로 그러는 거지? 최근에 KBS 뭐 이렇게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MBC가 굉장히 높은 신뢰도로 1위 했었는데 그러한 언론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네. 이 무엇보다 이 문제를 제기한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뭐 흑석동 사건이라든가 EU 이제 대사 문제라든가 텔리스트 문제라든가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 자체를 잃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또 국회의원의 임기를 또 계속 하고 싶어서 내 고향은 칠곡이다, 경북 칠곡이다라는 칼럼까지 쓰신 분이 지금 내 고향은 군산이다라고 하고 지금 출마 선언을 하셨거든요. 과연 이러한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성을 예. 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을까? 네. 이런 지점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의구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김의겸 의원이 국회 발언이 아닙니다. 이게 기자회견이 방송 출연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제 이거 면책 특권하고 관계 안 되고요. 예. 저는 명백하게 그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해서 명예훼손이나 최소한에게 모욕은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이번 압수액은요 결국 경찰이 하면서 이제 그 판사가 법원에서 이게 발부해 준 대로 집행을 한 거죠. 네. 한동훈 장관은 이제 피해자에 불과하지 예. 고소인이나 고발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네. 그냥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이게 그 한동훈 장관의 개인 감정이 녹아들어서 압수액이 과잉이 됐다. 네.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이다. 예.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깡패라는 표현요. 이것도 이게 뭐 고소를 안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고소하면요. 자기 네. 모욕으로 놓습니다. 원래 이게 모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더라도 이게 위법이 조각되는 명예훼손에서 조각사유 이게 예? 모욕은 적용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네. 모욕은 어떤 경우도 이렇게 모욕하면요. 처벌됩니다. 물론 고소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유한 거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네. 이거는 이게 비유적 표현이고 예. 지금 김학연 의원은 아예 그냥 한동훈 장관은 안경성 깡패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네. 이거 이게 저는 명백하게 모욕죄다 이런 예, 데 생각이 예. 들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 발언 중에 그 MBC 있잖아요. 지금 이게 MBC가 뭐 강하게 지금 반발하면서 속옷 어쩌고 저쩌고 이까지 압수수색하느냐 이렇게 지금 기자가 하잖아요. 그거 대국민 저는 이게 완전히 여론 호도하는 겁니다. 네. 판사가 요즘 이게 압수수색할 장소 옷장 이게 다 특정해 줍니다. 예, 예. 그럼 여기 그 옷장에 속옷이 있는지 무슨 옷이 있는지 열어봐야 알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냥 열어보니까 우연히 속옷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네. 거기에 마약이 있을지 USB가 있을지 뭘 압니까? 네. 따라서 이게 마치 이걸 뭐 속옷까지 다 뒤진 것처럼 네. 이렇게 대국민 압수수색 과잉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일반론을 이야기하신 거죠. 지금 서정혁 변호사는 압수수색할 때 뭐 어디 장소가 특정이 되면 그 안에 뭐가 감춰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막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만 뭐 우리 국민의 인권을 생각할 땐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들은 또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개인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그 경제팀의 그 책상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언론사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다 휴대전화 뭐 다 압수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도록 하죠. 근데 다만 이 압수수색이 된 과정을 따져보면 특정해서 한 게 아니라 거슬러 가다 보니까 우연찮게 임모 기자가 이 나왔다는 거 그건 한번 또 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마약 중독 재활 전문가를 법무부에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마약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는 강력하게 잡는 것과 그거 재활과 치료를 하는 것과 큰 틀에 보면 두 축이지 않겠습니까? 법무부가 나선다는 게 저는 되게 굉장히 신선하고 항상 이게 적발되는 순간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예, 마약 환자는 1년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서 뇌가 회복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나름대로 치료 동기를 좀 주고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지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들 학교 보내면서 마약 걱정하는 가정통신문 나오게 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참에 저는 그 강력한 처벌과 거의 맞먹을 정도 수준의 재활과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고 네, 한동훈 장관의 마약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는 뭐 이런 부분에서도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만연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으신데 법무부가 이런 걸 좀 잘해서 검찰이, 경찰이 같이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런 건데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요,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했던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최명익 전 편집장님, 이게 어떤 사건인데 500만 원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황희석 전 의원이 2021년 유튜브에 나와서요. 네.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봤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하고 예, 예.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저기 나오네요. 네네.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했다. 예. 소위 검언 유착을 했다. 네. 뭐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예. 이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 고소를 한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예. 벌금 500만 원으로 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전수미 변호사, 이게 벌금 500만 원 어느 정도 봐야 됩니까? 좀 무게감을 들고 있다고 봐죠. 이게 사실은 이제 계좌 추적 의혹이 되게 거짓말 자체가 그 본인이 또 지위가 있으셨던 분이고 예. 그 지위가 있는 사람의 그런 거짓말 어떤 거짓말과 진실의 여부가 국민들 여론 형성이나 인식 자체에 얼마나 이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가 거기에 대한 경중을 따져보고 그 정도의 이제 형량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이 같은 부분이었죠. 본인 계좌 추적했다 그래서 뭐 사과한다 그랬다가 사과 아니다. 그래서 법적 다툼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그 액수가요. 네. 만약에 그 선거법은 100만 원 넣으면 이게 당선 무효인데 예. 아마 이제 이 500은 선거법은 아니기 때문에 당선 무효는 아니지만 네. 보통 공무원들요. 징계 기준에 보면요. 거의 뭐 100만 원 넣으면 이게 요즘 해임 네. 파면까지도 놓습니다. 아주 그 엄한 저를 처벌로 봐요. 예. 물론 이제 옛날에 뭐 특정인을 완전히 해서 정봉주
그때 전 의원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명예훼손 허위로 해석이 실형받은 경우도 있긴 그랬었죠. 있죠. 예. 그때는 이게 MB를 특정한 경우 네.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인 이런 명예훼손에서 500은 상당히 저는 중범죄고요. 네.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한동훈 장관도 엄청난 명예훼손이 됐지만 예. 더 피해를 본 거는 채널A 이동재 기자죠. 아, 예. 그분이 검언 유착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분이 무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그때도 채널A도 압수했는데 그때는 또 한 번도 언론 탄압한다고 안 한 거. 예. 이것도 이게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의혹에 대해서 황당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유시민 전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당시인데요. 한번 보시죠.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런 유사품들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겁니다. 네. 맞아요. 유시민 전 이사장도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는데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이 계속될 것 같은데 똑같이 벌금 500만 원을 1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한편 원로 가수 이미자 씨가 지난 연말 저희 TV조선 특별 콘서트를 통해서 모금된 수익금 전액을 341명의 국가유공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행사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이가 오늘날 이 중에 너무 좋은 수상자와 영광의 메시지입니다. 이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하는 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일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마침 대통령님께서 또 보훈부로 또 승격해 주시고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가슴 뿌듯합니다. 네, 저희 TV조선도 동참을 했습니다만 여러 기업들도 기부해서 한 총 10억 원이 모였고요. 이 보훈가족 341명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 대변인? 지난 그 연말에 특별 콘서트를 네.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좋은 뜻으로 콘서트를 한다는 것 자체를 당시에도 이제 알렸었는데 이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TV조선을 포함해서 뭐 LG 등 여러 기업들이 동참을 해서 총 10억 원의 그 성금이 마련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을 총 341분 보훈 가족들에게 전달을 한 것인데요. 6.25 전쟁 참전 용사라든지 서해 수호 유공자들의 가족들이 네. 이 기부금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또 지난 4월에 사랑의 열매 명예회장으로 김건희 여사가 추대가 됐기 때문에 예. 이 행사에 참석해서 함께 이제 덕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이미자 씨는 뭐 오랜 세월 가수 생활을 해오면서 뭐 역사의 고비마다 그 본인이 필요한 곳에 가서 목소리를 내왔던 분인데 예, 예. 또 이렇게 좋은 뜻으로 큰 기부금을 마련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예. 많은 분들이 또 칭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미자 씨 지난해 TV조선에서 창사 특집으로 특별감사 콘서트 할 때 이미 국가 유공자들을 향해 이 관심, 사랑을 독려하기도 했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려오는 종소리를 자장가 삼아 가수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애환을 조금도 좀 잊지 말고 마음을 좀 사랑으로 감싸주셨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전부 참여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내외분
대통령 네 분 보태주십시오. 네, 당시에 저렇게 이 동참을 좀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자 선생님 같은 분들을 같이 대표적으로 하셔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보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어떠한 명예나 자긍심을 심어주느냐,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많은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러한 작업들을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함께 네.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국민들에게 더 느끼게 하는 귀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공인들이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님께서 이러한 국가 유공자 자리도 참여하시지만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자리에도 참여해줘.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나 탈북민 네.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나 뭐 예. 미자리 청년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과 만나는 자리도 이제 많이 마련해 주셔서 아 이게 그 여사님께서 약자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네. 그런 따뜻한 자리도 더 이제 계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가 유공자라는 것,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이제 전시 상황이나 전쟁 상황에서 그 희생당하신 분들을 우리가 추도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 없는 한반도를 이제 네. 만들 수 있도록 정말 그 역할을 다 해주셨으면 예.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미자 씨 하면요. 베트남전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위문공연. 많이 했고요. 참전용사 위로했었는데 과거 모습 한번 잠시 보고 가실까요? 월남 파병에 따라 기술자, 연예인 등 많은 민간인이 월남에 진출했다. 장병들은 미칠 듯한 환호성을 지르고 이양은 일절을 부르곤 얼굴을 양손에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대한민국 발전에 저런 희생 있었던 거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때는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게 토대가 돼서 대한민국을 한 걸음 나아가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김남국 의원 무소속인데요. 지난 31일 국회 출근하면서 공개활동 재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오전 6시 30분에 의원회관에 출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7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던 김 의원의 발언과 함께 오늘 김 의원의 이 국회 출근을 전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혹시 무슨 일로 오신가요? 그 일특이나 자문이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 일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전화를 해봤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6시 네. 30분에 네. 이미 의원회관에 나왔대요.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네. 그리고 검찰로부터는 무슨 있느냐? 검찰이 굉장히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검찰에서 무슨 부름이나 수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네. 지금 뭐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윤리위에도 나가서 소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국회 활동은 아직까지 상임위가 없어서 보일 수는 없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세요? 사실은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이 아직도 본인이 어떻게 위믹스 코인을 취득하게 됐으며 네. 또 그것을 최종적으로 클립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왜 네. FIU로부터 어피트가 FIU에 고발할 수밖에 예. 없는가 하는 핵심적인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답하는 게 먼저입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뭐 국회에서의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렇게 새벽 6시 반에 거의 뭐
기자들이 없을 때 이렇게 싹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 예. 뭐 그런 것들이 성실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오히려 정말로 지금 해야 될 것은 핵심적인 의혹 지점을 스스로가 지금 네. 지난번에 얘기한 걸로 보면 결국에는 비스미나 어피트로부터 자기가 거래했던 내역들을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정확하게 모든 거래 내역, 오시스 비롯한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까지도 예. 다 오픈하는 것이 1차적인 네. 예의고 그것이 그야말로 윤리특위에 답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불출마를 하든 아니면 바로 국회의원직을 사직하든 네. 아니면 빨리 뭐 국회가 윤리특위를 위로해서 제명을 뭐 하든 뭐 무슨 예. 1개월 정직을 하든 처분을 기다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김남국 의원이 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실에서는요,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두고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 이렇게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정정 보도 요청하는 일부터 먼저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김 의원이 자금 세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거래소에서도 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었는데 사실과 아니라는 거죠. 당시 김 의원의 반박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비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 수합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인 시각 또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이런 답변을 좀 했습니다. 아니, 업비트에서 수상 거래 현장이라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자신이 자금 거래, 자금 세탁한 것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업비트가 이야기한 건 달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업비트에서는 특정한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아마 코인진상조사단에서 좀 너무 구체적으로 이게 마치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했다. 해명은 내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적절하냐?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거부터 할 상황이냐? 뭐 이런 이야기는 일부에서 나와요.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은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진실하게 본인의 거래 내역을 전모를 네. 다르게 그 밝히고 그리고 이제 그 더 나아가서 저는 의원직을 사퇴를 하고 그리고 이게 국회 배지 떼고 이제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전혀 이게 그 17일 동안 잠적으로 나타나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이게 민형사상 조치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예.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게 수많은 기사를 언론을 보니까 의심이 된다고 했지 자금 세탁했다 단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의심이 안 됩니까? 본인이 업비트도 FIU에 통보를 했지만 본인이 그때 그 위미스 코인의 자금 출처를 10억 이상 소명도 못했고요. 그러기에 상식적으로도 클레이서와 말이 안 되는 이게 거래를 해가지고 모든 게 의혹투성인데 네. 이 의심이 든다는 말도 못합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언론 중재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만약에 지금 민영사 해가지고 뭐 고소한다 이랬는데 지금 앞으로 이게 남부지검에서 이제 그 반부패부 6부 외에 금융조사분에게 모든 역량이 총 지금 이게 투입돼가지고 압수수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만약에 진짜 나중에 뭐 비정상적인 거래나 또 이렇게 로비 의혹이 나타난다면 이 민영사인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본인이 무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예. 본인에게 발등을 찍을 수도 있다. 네. 따라서 이게 신중하게 대처해라 이렇게 예. 조언 드립니다. 저 좀 전수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지금 필요한 건 이 사실관계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네. 해명을 해야 되고 잘못이 있다면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지금 예. 순서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국민 이런 의혹이 있다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면 됩니다.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건 그런 지점이죠. 결국엔 미스코인 36억 원어치를 실제로 이제 정규 거래도 하지 않는 클레이페이로 굳이 수합을 했다. 클레이페이로 수업 화분을 해서 이걸 자금화했다. 왜 굳이 이렇게 본인이 슬리피지 설정을 0.5%를 해지하면서까지 이거를 이제 그 현금화하기 쉬운 클레이페이로 갔냐? 왜 손해를 봤냐? 그러면 왜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투기성에 대해서. 근데 네. 손해를 보는 행위까지 했다는 것은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혹을 제기한 예.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해명이 아니라 뭐 새벽에 기자들 피해서 이렇게 뭐 근무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예.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이제라도 모든 것들을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를 네.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김남국 의원실에서는 지금 언론 보도가 너무 악의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방치되는 걸 좀 막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일부 매체 조정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윤리특위의 자문위원단 조사 그리고 수사기관 수사에는 적극 협조해서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잖아요. 네. 이제 물론 정정보도 신청으로 많이 가기는 합니다만은 대개 저런 경우에 의심된다는 얘기도 뭐 할 수가 없나요? 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아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가 뭐 저 기자 시절에 언론중재위원회 많이 가봤습니다. 예. 그 반론 정도를 아마 그 중재 합의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네. 왜 그러냐면 업비트에서도 이 문제를 바로 자금 세탁 비정상적인 거래다 이렇게 해서 FIU에 신고를 한 거고 예. FIU는 원래 자금 세탁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로 갔다는 것 자체가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자들이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고 썼다고 정정 보도를 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네.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자기가 빗썸이나 그 업비트에서 그 거래 자료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예. 김남국 의원은 그걸 들여다보고 본인이 거래한 거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을 정확하게 돈 세탁이 아니다. 이게 자금 세탁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지금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요. 예, 그럼 되죠. 근데 그 입증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지금 뭐 언론사에 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아마 추후 언론사에서 이제 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 관련 보도 네. 아마 이런 거를 차단하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뭐 일종의 위협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네. 그 저는 언론은 충분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자금 세탁 의심이라고 네.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김남국 의원이 문제 삼는 건 두나무에서 이 김남국 의원을 특정한 게 아닌데 국민의힘 쪽 입장만 쓰는 거는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자금 세탁 개인이든 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의혹이 가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정말 자료 다 가져갔으니까 정말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본인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돈이 어떻게 갔는지를 다 공개하면 그거 우리 네티즌들 금방 볼 거거든요. 야 이거 문제 있다 없다 아, 깨끗하네 그러면 끝날 것 같기도 한데 그 공개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검찰은 수사를 좀 빨리 내고 있어요. 가상화폐 위믹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데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지난달 17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위믹스를 언급한 적이 있었죠. 한번 보시죠. 저희가 위믹스를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모든 스타트업하고 소스 그러니까 초기 펀드 영성이 결국에는 위믹스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거기서 뭐 127만 개까지 네, 있다 하죠. 이제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거기에서 그걸 도대체 어떤 돈으로 샀고 네. 결국에는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코인으로 교환도 하고 네. 매각도 하고 그러니까 네. 모든 알파에서 오메가가 위믹스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압수수색도 많이 했고요. 다른 거래소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는 확보를 다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될 텐데, 뭐 김남국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돈이 오고 간 거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온 거는 다 나올 것 같아요. 김일 대변인, 그렇지 않을까요? 그 내용들은요? 그렇습니다.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투명하게 누구나 들여다 볼 수 네.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검찰은 아마도 그 수사 플랜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지난달 15일, 16일에 거쳐서 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했고 그 한 일주일 뒤에는 그 코인을 주로 교환하는 그런 업체도 오지스라는 데도 압수수색을 했고 또 중요한 것은 24일과 26일에 이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처죠. 위메이드라는 예. 회사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래소를 그 압수수색한 것이 5월 31일과 6월 1일인데 예. 제 생각으로는 이 위메이드의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해서 주로 이 위믹스의 거래와 유통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네. 거래소를 재압수수색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예. 생각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이제는 김남국 의원의 소환도 그리 멀지 않았다
라는 생각도 가능하게 됩니다. 예.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뭐 억울하다고 하시기 전에 본인의 자료를 다 내놓으면 그뿐일 것이겠지만 네네. 본인이 뭐 특위에도 출석을 해서 성실히 소명을 하겠다고 했으나 뭐 이전에도 뭐 당의 진상조사를 의뢰한 것이 본인이 먼저 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도 이틀 만에 탈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뭐 어느 정도 성실히 소명할지는 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윤리특위의 변재일 위원장과는 통화를 한 것 같아요. 통화를 해서 김 의원이 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도 참석하겠다,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변 위원장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여야 간에 또 앞에 올라온 사람부터 먼저 하자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징계라는 게 뭐 가장 강한 게 제명이고 그보다 두 번째로 강한 게 30일 출석 정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뭐 안민석 의원 요즘 김 의원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그러시고 뭐 옹호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요하니 비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김 의원이 할지 안 할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런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정청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자신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지금 내용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정 의원의 주장이 뭔지 한번 보시죠. 저는 절대 굽히거나 꺾이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행안위원장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청래가 여기서 무너지거나 물러나면 그 다음은 타겟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일 것입니다. 제가 혼자 앞장서서 그 저지를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예, 그냥 저것만 보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과방위원장하고 가방위하고 행안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만 해서 이제 서로 바꾸기로 했었어요. 근데 원래 이 정청래 의원이 이 과방위원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바꿔지면서 자동으로 본인이 하는 게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당의 최고위원. 그럼 관례적으로 이제 당의 직책,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은 상임위원장을 좀 양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자신이 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여기서 물러나거나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그 뒤는 다음 타겟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된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글쎄요. 저도 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본인이 무슨 독립투사 행안위원장을 본인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면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인지 행안위원장을 야당이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무슨 어떤 법적인 문제도 방어가 된다는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예, 예. 실제로 그동안에 국회가 해왔던 어떤 그 꼭 성문화되지 않더라도 관행과 관례가 있습니다. 물론 관행과 관례가 다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 욕심을 내면서 그걸 마치 이재명 대표로 끌어들여서 네. 마치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한 거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사실은 좀 말이 맞지 않고 네.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거 자체가 자칫하면 당내 개파 갈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이 아니라 이 정청래 의원이야말로 내려놓을 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와 관련돼서 한 말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원내대표 지낸 분들 뭐 또 현재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상임위원장으로 배치를 한 것 자체가 하여튼 이 처음 보는 일이고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짬짬이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네, 근데 실제로 삼선 의원이면서요. 이 각각 원내대표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박홍근, 한정희 의원은 상임위원장직을 내놨어요. 내놨는데 이 정청래 의원은 본인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정청래 의원은 예. 사실은 지난번에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아. 지난번에 행안위원장하고 과방위원장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도 최고위원 해가면서 과방위원장을 했잖아요. 예예.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왜 그러면 그 당 최고위원과 이런 국회 상임위원장을 겸임하지 않느냐 이게 왜 관행이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 원래 관행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인 게 지난번이에요. 아. 왜냐하면 예예. 지난번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고 민주당이 다 독식해버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상임위원장 그 자원이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관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고, 이번에 이제 그게 원상으로 돌아와야죠. 정상화돼야죠. 정상화되면 장관을 맡았다든가 아니면 뭐 원내대표, 대표 이런 거 맡았던 사람들은 상임위원장을 안 하는 관행을 다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본인이 지금 욕심을 부려가면서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까지 끌어들였잖아요. 예. 그건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강성 지지자들 예. 아마 그걸 활용해서 지금 본인이 그 행안위원장을 그 유지하겠다, 차지하겠다 이런 욕심으로 네. 보이는데 글쎄요. 어차피 행안위원장 이제 국회에서 뽑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 투표하겠죠. 예. 그래서 저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면 아마 그 거기에서 반대표도 꽤 많이 나올 것이다. 아, 예, 물론 예. 되기야 되겠지만 네네. 그러면 그런 상처들이 고스란히 민주당이 그 상처를 아마 그 네.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 때 과방위원장을 그만둔다는 게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이게 나가서 이제 그 다음에 행안위원장을 새로 선출을 하는데 의원들 이게 사실은 내정을 합니다만 원래는 의원들이 그냥 그 호선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나와도 이제 안 찍어주면은 끝인데 그치. 민주당이 지금 이 내부 반발 내지는 또 친명 비명 간에 좀 갈라져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섣불리 다른 사람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요. 관례는 깨지게 마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맞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 의원이 과방위원장일 때 어떻게 뭐 사회를 봤는지 화면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의사 진행을 주세요.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하니 그런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정청래. 독재자라고 비교하고 그러는데. 이게 독재지 뭐예요 이게. 말 좀 좀 하세요. 나도 위원장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권성동 위원장한테 잘 못했다고 제가 정청래. 아니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어디서 하세요. 왜 모든 발언을 왜 모든 발언을 나는 위원장 얘기해야지. 앉으세요. 뭐 앉으세요 지금. 계속 서 있어요. 위원장은 지금 진행을 해야지. 계속 서 있어요 그러면. 뭐 아니지. 위원장이 평가를 하고 이게 말입니까. 이 법에 대해서 법률을 제 지시가 있잖아요. 왜 끼어들어요. 왜 끼어들어요. 왜 끼어들냐고. 지금 위원장도 질문할 시간이잖아요. 왜 끼어드냐고.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끼어든 게 아니고 그럼 뭐예요 지금. 그럼 깐죽거리는 거예요. 깐죽거리는 거야. 잠자고 있어요. 네. 뭐 과방위원장 당시 모습 조금 모아봤는데 뭐 다 이러진 않았을 거고요. 서로 뭐 갈등이 있을 때 저랬을 것 같습니다. 당내는 어떻습니까? 내부에서는 뭐 꼭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 나온다 그러고 또 비명계 의원들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냐 또 비판도 한다는데.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국회법 40조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임기가 2년으로 한다.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그럼 2년 원칙을 고수를 해서 이제 교체를 해야 행안위와 과방위를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특히 왜냐하면 과방위에서 정청래 의원이 보였던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서 정청래가 잘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연결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도 물론 있을 수 있고 네. 이제 특히 지금 사안이 뭐 이태원 특별법이라든가 이제 경찰의 이제 과잉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선관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산재한 행안부 관련해서 산재한 문제가 있기 예? 때문에 정청래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겠죠. 이제 반대편에서는 좀 유보시킨 이유가 민주당 자체에서 예? 아 이게 국민들의 그런 여론이나 이제 당 내에서 여론이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이 적절한 거에 대한 이제 반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유보시키는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그 박광훈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출된 것처럼 예. 아마 의원들이 국민들의 그런 말씀들, 감정들을 같이 다 네. 파악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의원들이 하나의 의견을 모아서 민주당의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어떤 사람이 적절할지 예. 이제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이거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아, 예. 박지원 전 원장이 목포에 뺏지다고 싶어 출마를 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현실정치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손혜원 의원이 별 추잡스런 핑계를 다 본다. 지금 이게 정청래 최고가 본인이 상임위원장 하고 싶겠죠. 예. 여러 뭐 꽃이니까. 근데 이걸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네. 이게 한마디로 저는 추잡스러운 핑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뭐 지나친 뭐 인신공격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하여튼 정청래 의원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해야겠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뭐 결론을 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한편 고위 관리자들의 자녀 특별 채용 의혹에 휩싸인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했습니다. 권익위 조사는 받겠다, 수사는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자녀들을 특혜 채용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전직자들에 대한 자녀들도 뭐 각 지역에 또 한 4명 정도 특혜 채용한 게 드러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는 당연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감사원은 이미 지난 30일에 선관위 감사기에 공표를 했는데 선관위는 자신들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고 행정기구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감사를 못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의혹이 불거진 후에 사퇴 요구받고 있는 게 노태강 선관위원장인데 노태학 선관위원장인데 감사원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보시죠.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습니다. 사퇴 요구가 거센데 입장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 감사원법상 감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수고하십니다. 오늘 회의 핵심 안건으로 볼까요? 수고하십니다. 곧 아마 등록된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될 겁니다. 근데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수고하십니다. 2019년에는 감사 받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여전히 사퇴 의사는 없으실까요? 네. 자, 뭐 답을 안 했어요. 답을 안 하고 못하겠다. 선관위원 전원이 감사원 감사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서로 간에 감사원은 또 여기서 반발하고요. 서로 간에 근거는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선관위에서 근거로 내세우는 거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고요. 예. 감사원이 근거로 내세우는 건 감사원법 조항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봤는데 그 지금 이제 선관위가 워낙 뭐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법률 논리로만 보면 선관위 주장이 이름 더 타당해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게 지금 뭐 법률 논리만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 있는 게 바로 뭐 권한쟁의 심판 뭐 이런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군가 그 좀 유권 해석을 내려줘야 된다. 네. 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저거에 그 앞서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수사는 당연히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이게 참 선관위가 이런 조직인가 싶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앞서 의혹이 제기됐던 전형직 간부 6명 외에도요.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부친이 소속했던 근무지에 채용됐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또 이른바 형님 찬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형님이 근무하고 있는데 특채 임용이 됐다가 뭐 이건 공개 채용이긴 합니다만 11개월 만에 바로 승진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오니까 도대체 선거 관리를 하는 건지 자식 관리를 하는 건지 인척 관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선관위가 공정해야 될 텐데 이 공정성에 뭐 인사 문제부터 문제가 불거지면 너무 걱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소쿠리 투표 기억나시죠? 그때도 감사 안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